같이 가는 거예요? 아, 뭐 따로 갈까요? 아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가보시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어디 살아요? 부모님은 네. 다른 지역에 가까운 지역인데 다른 곳에 살고 가까운 있어요. 지역은 뭐 경기도권? 응, 경기도. 지역 정확하게 막 얘기를 해야 돼. 그 항공은? 네. 2013년. 몇 살 때지 그럼? 28살. 아니 뭐 캐스팅 매니저야? 계속 물어. 근데 이게 나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20대, 30대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직접적인 걸 막 물어봐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그럼 거기로 처음 가시게 된 거예요, 승무원은? 네. 거 몇 년 계셨다고요? 8년. 8년? 2011년? 13년. 13년도에? 네. 아는 분 있어요, 혹시? 어. 이름 뭐예요? 전유진? 네. 첫사랑. 에? 어? 진짜요? 첫사랑이 한국이? 몇 살 때 첫사랑? 제가 서른 하나인가? 서른 하나의 첫사랑이요? 그 전에는 뭐 하셨죠? 아, 그 전에는 그 친구 만나서 처음으로 아 얘랑 결혼하고 싶다 생각. 찐사랑. 아, 그게 첫사랑이죠. 왜 결혼할 생각까지 했는데 헤어지셨어요? 아, 그 친구가 한국에 항공 퇴사하고 네. 한국 회사 들어왔다가 홍콩으로 발령났어요. 아~ 홍콩이면 장거리가 힘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결혼 생각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아, 진짜. 어렸으니까 타이밍이 문제였네요. 우리 그 남자 둘이 앉아야 되나요? 아 여기 앉으세요. 난 정면을 보고 싶어갖고 이상하게 저런 분한테 땡긴다? 그니까. 난 정면을 보고 싶어갖고. 아, 진짜요? 맞아. 이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거구나. 정면을 네. 보는 게 좋아. 아, 그래요? 아, 눈이 또 반짝반짝 빛나네. 그 앞에서 얼굴 보려고요. 옆에 앉으면은 못 보잖아요. 저 눈 봐. 찬다. 아유, 야, 무슨 화보야? 달력이야. 순식간에 1분기 끝났네. 2월, 3월, 4월 다 달력이네. 갑자기 약간 귀염상으로 바뀌었는데 얼굴이. 예, 1호 달력. 전에 거야 아니면 이번 거? 전에 거를. 네, 저 아까 그 사진은 그때보다 뭐 체중이 좀 줄었어요. 면접이에요? 빅터가 없네. 조금 얘기야. 줄었어요, 나 늘었어요. 예리하시다. 네. 찍었어요. 아니, 지금 맞죠? 많이 맞아요. 나 사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진짜요? 되게 그렇게 달라요? 깜짝 놀랐어. 살 빼긴 뺐으니까. 깜짝 놀랐어. 저도 놀랄 사진 보자마자 대본에 딱 그 생각이 진짜? 들었거든요. 와, 이분 되게 뭔가 축하해드리고 싶다. 축하해드리고 싶다. 열심히 뭔가 하셨겠구나. 아니야. 그때 통통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사진 아까 저기 받았다고. 아, 방송해 보면 더 못생겼어. 방송해 보면 더 못생겼어. 아, 정말? 아, 진짜? 야, 근데도 그렇게 여왕벌을 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못생긴 애가 왜? 막 이러면서 더 욕먹었죠. 여자분들도 다 했어요? 네, 그 직전에 누구랑 나가고 싶냐? 이거 누가 했어? 어우, 잘 물어본다. 두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에? 둘 다지 뭐. 약간 여우네. 악플 달린다 이제 저 또 저 살 뺐다고 또 여우짓 한다 이렇게. 아,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네. 뭐 그래서 지금 무슨 일 한다고 했죠? 한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아, 대학원 다니고 있고. 좀 재밌을 것 같다. 재밌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승무원으로 빠진 거예요. 근데 또 그 일도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못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빨리 돌아와야. 아, 7월 달리네. 일을 못 그만두겠는 거예요. 야, 여자들이 좋아하는 눈빛을 좀 가지고 있네, 강토랑. 그래서 저는 비행기 떠나려 하다가 재작년에 결혼정보업체 가입해갖고 승무원분이랑 만나셨어요? 연락만 하다 못 만났어요. 아, 진짜요? 카라를 연이 많으시죠? 그러게. 아, 제가 세 번째 카라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고르신 건 아니시죠? 기운이 있어요? 저 지금 해루질 하는 건가 보다. 해루질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 물빠진 바다에 나가서 채집행위 하는 거를 해루질이라고 하거든요.
추석 연휴라서. 그죠. 다들 여행 오신 것 같아요. 막내예요? 네. 어 막내요? 아니요. 아니요. 동갑 세 명이죠. 아니. 아 집에서? 네 집에서. 네, 오빠가 있어요. 오빠 하나? 네. 몇 살 차이예요? 두 살 차이. 오빠는 결혼했고? 아니요. 어떻게 되세요? 아 누나 하나 있어. 누님은 결혼하셨고? 어 누나는 결혼해서 이민 갔어요. 어 어디로요? 캐나다 살아요. 와. 이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민이요? 저는 한국에 살고 싶죠. 아 그래요? 자취 생활을 계속 한 거죠. 그렇죠. 자취 인생. 자취를 오래 하다 보면은 딱 개인만의 그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자취한 친구랑 자취를 안 한 친구랑 결혼을 하면은 뭔가 트러블이 엄청 많다더라고요. 맞아요. 자취하세요? 부모님 나갔어요. 아 그래요?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생활 습관이 다른가? 20년. 인 것 같은데 혼자 산지. 아니 그 문득 궁금한 게 집 데이트 좋아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제 집이 따로 있어요. 네? 집은 따로. 그럼 뭐예요? 집은 비어 있고. 자취는 아니고? 아, 그럼 본가에서 가 부모님 갈 수 있어요. 어 비어 있는데 본가. 왜 비워놓지? 세라도 주지. 근데 솔직히 저는 가족과 늘 사는 입장에서 가족들하고 살다 보면은 자취할 수 없어요. 아 그래? 왜요? 마치 한 내후년에 결혼하지 않을까? 아, 이런 아, 상상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언니 안 우리 나이가 그렇다. 가구도 안 사. 뭐 아무것도 안 산단 말이야. 돈 아낀다고. 그러고 이사도 미루게 되고. 이사도 미루게 돼. 있어요. 네. 쭉쭉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함께. 집은 그냥 마실 용이. 그럼 여자친구 만나 데이트 할 때만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집에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이렇게 아. 해줬는데 결혼을 못 하고 몇 년째 그냥 계속 비어 있는 거예요. 아, 비어 있는 거 계속? 거기서 자취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아, 저는. 혼자는 못 살 것 같아요. 왜요? 외로워서? 네, 너무 많이. 진짜요? 근데 혼자도 좀 살아봐야 되는데. 근데 진짜로 첫 등장 때 얘랑 이미지 너무 다르세요. 아 그래요? 첫 등장 때는 되게 별로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왜 안 좋게 봤어요? 저희도 약간 대면대면한데 혼자서 쌩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난 좀 팔이 너무 빨개. 이겨내. 네. 네. 예. 왜 그러셨어요? 쑥스러우셨나? 아 원래 그런데.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약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좀 이제 성격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 다른 이제 여자분들도 이미지가 되게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등장 때랑 다르다고. 저는 그러면 첫 인상이 어땠죠? 되게 싹싹하게 하셨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늦게 받았네요. 네. 제가 아까 너무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좀 잘 뵙지를 아니에요. 못해가지고 네. 살짝만 천천히 지나갈게요. 가장 그래도 관심 가져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모습들이 적극적이다 이렇게 너무... 생각. 약간 서로 좀 극과 극의 호감이에요. 완전 극과 극. 와우. 와우. 이거 비행기에서도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저는 못 마시죠. 한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와인. 자 따줘야지. 줘봐요. 놀라. 아 줘봐요. 또 뜯어질 것 같아. 주세요도 아니고. 무심하게. 주세요도 좋아요. 아니고 근육질의 남자가 줘봐요. 그래, 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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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또 뜯어질 것 같아. 제 것도 좀. 왜 이렇게 기대고 싶지? 2대1 데이트 나온 것 같아. 2대1인데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짠 반갑습니다. Cheers.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촌스럽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 와인은 안 해. 저 나왔을 때 저 선택해서 와주신 분들한테 이제 분위기를 띄우겠다고 이런 거에 이제 건배사를 팀웍스 한 거지. 짠. 감사합니다. 팀웍스. 팀옥순. 근데 귀여웠어. 아, 귀여웠어요. 귀여웠어. 아니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순간. 와인은 좀 위험해. 순간 혹했네. 여기 좀 위험해. 팀옥순. 이것도 나름 우리 팀옥순 아닌가? 팀옥순 할까요? 건배 건배서 다시 한번 하죠. 팀옥순. 그럼 저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어이없어 하시면 돼요. 아, 팀옥순이 며칠 유지됐어요? 뭐 폭락했어. 아, 몰락. 바로 다음 날. 잡코인이었나요? 어른의 농담. 아, 신기루처럼 사라졌어요. 아, 연아 못 만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연아보다 연상이 어울려. 맞는데. 이 대화의 결과. 진짜 옥수는 원하는 건 연아지만 맞아요. 내가 보니까 연상이랑 잘 어울려. 아니에요. 어때요? 나는 아니 짝 출연한 이후에 그 방송을 여러 번 타셨잖아요. 네. 좋은 게 더 많았죠, 그죠? 그렇죠. 어렸으니까 뭐. 아, 난 좋았어요. 나는 그 친구들 아직도 계속 연락하니까. 아,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는 뭐 이성분들 보러 나온 건데요. 아, 내 주변 지인들이 즐거울 때가 또 한 번 되지 않았나. 또 소중한 추억이 생긴 거니까. 희극인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는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극인이세요? 그때 제일 행복한 걸 느끼기 때문에. 희극인 누구 닮지 않았어요? 안일권. 안일권. 많이 듣죠. 내 이름을 몰라서 그래. 찾을게. 아니, 그분 부정, 아니야 부정. 그분 닮았어요. 누구야? 무슨 승수? 유승수? 유승수 씨? 아 모르겠네. 아 그 배우. 네, 배우. 안 닮았는데. 어 좀 닮은. 닮았어. 어. 성격은 또 달라. 그러니까. 좀 기분 좋았던 거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IOI의 김소혜라고 있어요. 여자. 아 있어요? 누가? 조금 있어. 아 근데 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 사람이야. 아 이창호. 약간 있다. 예, 네, 닮았지. 닮았어. 아, 아니, 기분 좋을 얘기 아니라고. 좀 닮았다. 아니 괜찮네 상관없어. 어 근데 처음 봤을 때랑 느낌이 살짝 다르다. 왜요 왜요? 흔히 말한 네. 그 볼메라는. 볼메인 것 같아요. 어, 나는 아, 그러니까 알고 싶은 분이 몇 분 있나를 솔직히 세 명 얘기할지 네 명 얘기할지. 진지하게 살짝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어, 네 명이 맞는 것 같네요. 어? 네 명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내가 뺄지 말고.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네. 호감이 생긴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발랄해 보이는? 귀엽죠. 맞아. 크게 없었던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정도? 이 인터뷰를 네 명한테 똑같이 하면 웃기겠네요. 되게 궁금한 게 다들 결혼이 하고 싶어요. 나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결혼은 되게 하고 싶은데 결혼은 무서워. 왜요? 왜 무서워요? 요즘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봐. 그게 뭐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혼은 안 할까? 이런 거서부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누구를 못 만나겠는 거야 오히려. 아, 네. 뭐 미리부터 무섭다? 걱정하기에는 좀 그런데 뭐 저희도 공감을 하죠. 공감해요. 본인은 어때요 결혼? 저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항상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다 가기 시작한 시기에 너무 우울했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네. 근데 내 삶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지라는 생각에 비교하지 않게 됐고 사라지는 대로 살자 약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나는 스스로 출연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운명적인 무언가에 휩쓸려가지고 어 이거 운명인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열심히 임해가지고 아 그 당시에 네 당시에 뭔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욕심 돌진을 했다 하게 됐다 놓치지 않고 싶어가지고 너무 욕심을 냈던 게 이제 그릇된 것 같아서 지금은 약간 힘을 뺐어요. 어 결혼을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겠지 약간 힘을 뺐다. 아 제가 골프를 진짜 싫어하는데 억지로 치는지라 그 약간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아 그런가?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이제 저도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걱정이죠.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왜 혼자 살아요? 자취해요? 자취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취가 어. 마음에 드는데 자취가 어. 또 이제 걸리는 거야. 근데 왜 혼자 살아요? 자취해요? 저 지금 그러니까 외국에서 너무 혼자 오래 지냈으니까 당연히 혼자 사는 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혼자 오래 살았으니까 부모님이랑 다시 못 돌아갈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각자 사는 게 편하죠. 맞아, 각자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이해를 못하겠다.
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다고요? 저분은. 와, 조곤조곤하게 물어보고. 자취 때문에? 저도 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자취 생활을 안 해봤어요. 자취를 오래 한 사람과 자취를 안 해본 사람이 결혼했을 때 트러블이 엄청 많대요. 자취 생활을 오래 했더라고요. 네, 지금도 혼자 살고 있고. 네. 그러면은 십상수님은 키 하나 걸리고 자취 정도 걸리는 거고 아니에요? 그거를 확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네 분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데 세부적으로 파고들면은 또 아닌 거고. 데이트는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재밌어요. 흐뭇해요. 그냥 바람만 봐도 좋으니까. 귀여우니까. 네. 귀엽고 마음에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요. 아, 이제 시작입니다. 타오른다. 고민 많죠. 고민을 줘야죠. 안 돼, 내 것만 고집할 순 없으니까요. 맞아. 그러잖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제가 봐. 첫인상 선택 누구 하셨어요? 물어보면 알려주실 거예요? 응. 누구 하셨어요? 응. 누구 하셨어요? 나 알려준다 대답 안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 뭐지? 키 안 되잖아. 미달이잖아요. 굽신은 괜찮아요? 네. 이거 굽? 네. 아, 이렇게 응이라고 한 거 들었어요? 응. 근데 성격 같은 것도 중요해요? 외모가 제일 중요해요? 아, 성격이 중요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외모적으로는 외모겠죠. 아무래도 아. 보여지는 외모. 계속 보기엔 당연히 성격이죠. 그냥 다른 분에 비해 호감이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같이 좀 얘기하고 나니까 1호님도 굉장히 괜찮은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뭔가 사원님과 1호님이 좀 비슷한 두 분 다 알아보고 싶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2대1 데이트로 알아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1대1 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ENA 오리지널